아따 붓꽃이피가 엉망진창이네. 아따 붓꽃이 개화를 했네요. 아 정말 좋다. 1월 오늘 예, 붓꽃을 보면서 금교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아따 좋다. 정말 오랜만에 타는 것 같다 그죠? 쭉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. 아따 마 징이네. 아 좋다. 네,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프레임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은 아주 쾌청한 날씨로 좋네요. 22년의 첫 벚꽃을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. 딱 첫 번째 만나는 라이더네요.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근교로 한번 싹 돌 생각으로 나왔습니다. 오후에 또 약속이 있고 해서 오전에 좀 일찍 멀리는 못 가고 근교로 한번 살 돌려고 바이크를 끌고 나왔습니다. 이 낙동강이 보이는 저 멋진 길, 예, 좋죠. 예, 일요일일 때는 예, 이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굉장히 예, 반가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죠. 근데 오늘은 제가 프로 예, 우리 바이크 타시는 예, 바이커들이 계신 곳보다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길로 한번 달려볼 생각으로 나왔습니다. 예, 김해 삼랑진, 그 다음에 그 낙동강 위쪽으로 해서 예, 쭉 올라가면 예, 풍경도 좋고 또 조용하면서 예,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오늘 한번 달려볼 생각이 나왔습니다. 그 제가 벌써 예, 바이크 탄 지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만 5년 됐네요. 아, 다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예, 그렇네요. 그 주말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을 예, 달릴 생각이시면 예, 그 산업도로로 가시면 아주 조용하게 좋습니다. 예, 이런 산업도로로 가면 예, 평일에는 여기 복잡한데 주말에는 아주 조용하죠. 예, 이유는 뻔하죠. 예, 이분들 다 휴무 날이기 때문에 차도 안 댕기고 정말 조용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래 갈 때 예, 각종 산업도로를 잘 달립니다. 산업도로나 공단지역 예, 이런 길 달리면 조용하게 좋습니다. 길은 좋은 길도 있고 좋지 않은 길도 있는데 이런 길로 잘 달리면 바이크 연습하실 때도 이런 길 찾아서 달리면 좋고 김해 양산 쪽에 보면 이런 예, 길 많이 있죠. 무슨 공단 예, 무슨 공단 이런 여기도 무슨 공단인데 이름 모르겠다 그죠. 하여튼간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예, 삼랑진 쪽으로 해서 예, 잠깐 저번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공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원 원래는 공원이 없던 자리인데 삼당진 철교라고 예, 아시죠? 제 영상에 몇 번 나왔던 곳인데 거기 공원이 새로 생겨서 거기 가서 잠깐 예, 또 배설도 한 판 하고 구경도 하고 하려고 코스를 잡고 가는 중입니다. 멀리 가는 코스는 아니고 예, 가깝죠. 김해, 대동, 상동, 생림 뭐 이쪽으로 쭉 해서 가면은 놓읍니다. 예. 아 땀아 치기네. 예, 끝내주네요. 예.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예, 좋습니다. 예. 아, 치기네. 예, 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,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예, 5년 차 정도 되니까 솔직히 처음 바이크를 탈 때만큼은 솔직히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전에는 막 예,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만 되면 혹은 주말이 안 돼도 시간과 틈만 나면 바이크를 탈요랑으로 막 각종 예, 그 정보를 검색해서 타고 달려 나갔죠. 예. 바이크 기종이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바이크를 타려고 이분 또 차를 와 이리 천천히 가노.
하여튼 고래 타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. 지금은 이렇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. 그래서 아 바람이 조금 부네요. 오늘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아 벚꽃 바람은 치긴데 몇 년 보는 벚꽃이지만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플라워 같습니다. 아 더 좋다. 뭐 이 벚꽃이 영어로 뭐죠?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그랬던데 한 5년 정도 타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이걸로 좀 주말에 집에서 쉴 때도 있습니다. 뭐 그냥 바이크 왜냐하면 경상도 일대는 거의 제가 다 훑어봤어요. 그러니까 특별히 뭐 가는 곳 맨날 밀양댐 가고 또 뭐 운문댐 가고 가는데 늘 양산 가고 김해 가고 뻔하죠. 가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바이크를 한 번씩 타고 가는 그런 길을 익숙하면 늘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뭐 조금 천천히 달리거나 할 때는 잠도 살 오고 이러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옛날만큼 설레이지 않는다는 말이죠. 예.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닙니다. 이 길도 지금 제가 일할 때 차 타고 다니는 길인데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일한다고 이제 쭉 운전해가 가다 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라이딩 했던 장면과 그게 막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. 예. 떨쳐지지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떠오르더라고요. 왜 이러지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강원도를 달렸던 길이며 그 길이 막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. 미친 듯이 떠오르더라고요. 신기하더라고요. 중독 증상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죠. 중독 증상이에요. 금단 증상. 라이딩을 한 3주, 4주 막 안 하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느낌과 장면 이렇게 새끼가 큰일 날 뻔했네요. 요가입니다. 개를 지칭하는 명사를 사용한 겁니다. 어쨌든 간에 여기가 레일바이크 있는 데네요. 그래서 와 이게 저도 모르게 라이딩 하는 것에 중독된 것 같더라고요.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바이크 타는 그 장면이 막 떠나지 않고 제 머릿속을 계속 휘젓고 있는데 아 주말에 바이크 꼭 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 왔네요. 여기입니다. 여기 국시도 팔고 왔다. 아 따지면 목소리 크다.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분들.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풍경 잠깐 보고 다시 또 인사 드릴게요.
예, 새롭게 싹 포장한 예, 공원 모양이 이쁘죠. 예, 여기는 사실 예, 예, 바이크 타시는 분보다 예, 그냥 자전거 타, 예, 자전거도 바이크네.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. 이 지금 제가 이제 이쪽으로 산망대를 건너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미사 쪽으로 돌아서 저쪽 예, 낙동 강변 위쪽을 계속 타고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. 예, 아따 여기 길 아주 좋죠. 예, 빨리 가는 예, 그런 길은 아닌데 길은 조금 좁은데 정말 예, 풍경 좋습니다. 예, 가끔 제가 오는데 그때는 뭐 영상 촬영은 안 했어요. 안 하고 그냥 이래저래 돌아다닐 때 근거리죠. 여기는 김해 지역이기 때문에 먼 곳도 아니고 예, 시간 잠깐 날 때마다 짬짬이 와서 예, 달리던 그런 길입니다. 이번에는 마음 먹고 풍경이 참 예쁘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려고 이쪽으로 달려 나왔는데 네,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. 예, 일할 때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와, 저 설마 뭐 바이크 좀 안 탄다고 뭐 근데 와, 제가 제 영상을 막 보게 되더라고요. 예, 옛날에 갔던 길 다시 보고 뭐 말이냐면 바이크 타고 싶다는 거죠. 아 그렇더라고요. 한 달 넘게 안 타니까 예, 그렇더라고요. 뭐 대단히 일을 한다고 예,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륜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반갑기도 하고 아따 저분은 또 저거 타고 어디 갔다 오시는가 하네. 아따 예, 그런 또 생각이 들려요. 이제 제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크 타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아 저분 어디 갔다 오시는가 딱 알죠. 기종도 알고 예, 제가 이제 저도 라이드가 된 겁니다. 제가 그죠. 예, 라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예, 풍경들을 보면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됐죠. 하여튼 일하면서 계속 그런 거가 생각나고 하는 것은 예, 제가 이 바이크 타는 예, 바이크가 되고 5년차 됐네요. 5년차 5년째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무사하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뭐 조그만 채널이지만 예, 유튜브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타고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궁금한 거 해소도 해드리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, 바이크 저변 인구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 뭐 남들은 바이크 그 뭐 위험한 거 왜 타냐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레저 스포츠의 취미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예, 소개해드릴 겸사겸사 제가 이렇게 예, 하고 있죠. 예, 나는 라이더다. 5년 차 라이더다. 예, 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바이크 저변 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,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. 여길 쭉 넘어가서 또 저분은 자전거인데 인사를 하시네. 아마 바이크도 타시는 분 같아요. 예? 아, 좋다. 이리 쭉 넘어가면 미사 쪽인데, 이리 가면, 예, 진흥 쪽으로 해서 넘어가서, 예, 그렇게 더 달려볼 생각입니다. 예, 하여튼 나중에 또 뭐, 기회가 되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, 긴 영상 지켜봐주셔서 고맙고,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, 알라시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